안녕하세요. 장금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옆에 있는 이 큰 페이드 모니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드 모니터에 대해서는 제 컨텐츠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페이드 모니터는 시노비 7하고 시노이 5에 관련돼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그 두 제품 모두 이 옆에 있는 페이드 모니터와 똑같은 아토모스 제품인데요. 이 옆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아토모스 스모 19 SE라는 제품입니다. 아토모스 스모 19 SE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19인치의 큰 모니터를 자랑을 합니다. 이 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쉽게 영화나 뮤직비디오 이런 비하인드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오케이, 컷, NG 뭐 이런 식으로 감독들이 영상을 보면서 다양하게 디렉팅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 촬영 현장에서는 이 큰 필드 모니터는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없이 원활한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영상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디렉터가 원하는 영상을 그대로 담아내느냐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체크하기 위해서인데요. 영상은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앵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도 중요하고 카메라나 짐벌 영상이 떨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필드 모니터가 이렇게 작으면 작은 떨림이나 포커스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카메라 LCD 또한 작기 때문에 포커스가 나가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요. 뒤에 나오지 말아야 할 작은 물건들이 있는데 작은 모니터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노출이나 앵글 그리고 나와야 되지 말아야 될 물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 없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필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촬영 현장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시간하고 싸움이 있고 먼지도 많기 때문에 감독 혼자서 여러 가지 체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모니터의 경우에는 혼자밖에 못 보지만 큰 모니터를 놨을 때는 뭐 헤어 메이크업 하는 사람, 감독, 뭐 그리고 매니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연기나 영상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이렇게 큰 필드 모니터가 놓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나 다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이 현장 되게 그럴싸하다,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필드 모니터가 있는데 저는 왜 아토모스 제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 아토모스 19 SE를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19 S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토모스 19 SE는 과거에 2017년에 아토모스 19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굉장히 끌고요. 평도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모니터를 사는 분들한테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모니터가 너무 성능도 좋고 마음에 드는데 아 지금 사기에 2017년에 나온 제품 조금만 지나면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살까 말까 망설여지는 약간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아토모스에서 캐치를 하고서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토모스 19 SE가 이번에 출시하게 된 겁니다. 외형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은 다른 필드 모니터하고 다르게 굉장히 아무 버튼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되게 깔끔한 아이폰 같은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게 전부 다 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이 터치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모니터에 신기하게 여기 양쪽 구석에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습니다. 아토모스에서 야외 촬영을 할 때 잘 보라고 전용 선우드가 출시를 했는데요. 이 선우드를 이곳에 장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00니트다 보니까 야외에서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선우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V로직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600니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외 촬영을 나갔을 때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점퍼를 뒤집어 쓴다거나 보조를 해주는 분이 와서 가려가지고 모니터를 잘 보이게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야외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토모스 19 S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야외 촬영에서도 잘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 촬영에서도 이 큰 필드 모니터 사용을 하는데 야외에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 1000니트였고요. 아이폰 14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 경우에 1200니트로 지금 밝기가 동일합니다. 이 옆에도 그렇고 이 위에 나사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치즈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서요. 여기에 이렇게 뭐 홀리랜드
송수신기를 달거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촬영을 할 때 다른 분들 송수신기도 같이 달 수 있도록 이 위에 치즈 플레이트를 장착을 했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지금 저는 C스탠드에 세팅을 해놨는데 그냥 테이블에다가 실내 촬영을 할 때 테이블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 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옆면에 신기하게 세로로 크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리뷰를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페이드 모니터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닌자5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2비트 프로레스 로우 레코딩이 되는 페이드 모니터로 레코딩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페이드 모니터인데요. 뒤에 이렇게 SSD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약 1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서 레코더 기능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토모스 닌자 V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 SSD를 그대로 여기에 꼽아도 그대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코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레스 로우로 최대 6K 3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하고요. 42:10비트로 최대 프로레스 4K 6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카메라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쓰고 있는 FX6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라는 대부분의 시네마 카메라인데요. 이 모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토모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내 카메라가 호환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레스 녹화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녹화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여기 있는 녹화 버튼을 눌러서 언제라도 이렇게 재생을 해서 지난 영상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뒷면을 살펴볼 텐데요. 뒷면이 굉장히 뭐가 많죠. 제가 여러 가지 장착을 해놔서 뒷면이 조금 복잡한데요. 두 개의 외부 배터리 전원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없는 곳에 촬영을 갈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V마운트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요.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V마운트 배터리로 전원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 밑에 파워를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XLR 마이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마이크를 장착을 해서 녹음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개인값을 설정을 하는 등 설정을 하면서 외부 레코더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4개의 SDI 케이블과 2개의 HDMI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 4개의 SDI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내가 원하게 화면을 4개로 분할해서 볼 수가 있고요. 원하는 화면을 빠르게 전환을 해서 디렉터가 내가 보고 싶은 카메라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모니터는 절대 화면 분할이 안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블랙매직에 멀티뷰라는 것을 장착을 하면은 화면 분할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멀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매번 챙겨서 별도로 모니터하고 같이 설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외형 기능에 대해 이 정도 알아봤다면 실제 모니터 본연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5인치나 7인치 현장에서 감독들이 사용하는 필드 모니터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터치를 해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웨이브폼이 있고요. 웨이브폼 사이즈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뭐 밝기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브라 패턴 어디가 광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광호출이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어떻게 분할이 되고 어디가 어떻게 잘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포커스 피킹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파란색으로 저한테 포커스가 맞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포커스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포커스 줌을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포커스가 맞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우면은 네, 제가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눌러보면 럿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커스텀 럿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시네마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 럿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요. 뭐 소니 카메라냐, 캐논 카메라냐, 뭐 파나소닉이냐, R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카메라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소니의 S로그 1인지, 뭐 S로그 2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옆에 모니터의 색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카메라 러스에 넣어봐도 됩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 뭐 메모리 카드에 어떻게 SSD에 녹화를 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이 이 모니터 안에서 다 터치로 되다 보니까 직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모니터를 사용을 했었을 때 실제 모니터 사용 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원하는 완벽한 카메라와 맞는 색감도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저가 필드 모니터하고 다르게 이 아토모스 19SE 제품은 모니터의 색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소니의 FX6와 FX3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모니터의 색감과 이 모니터의 색감이 정말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색감을 보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드론 촬영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어디에 놓는 것보다 이렇게 C스탠드로 조종자에게 높이를 맞추는 게 좋겠죠. 매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C스탠드로 이 모니터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촬영이 인스파이어 2로 이루어질 때 하는데요. 인스파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인 모드, 두 명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컨트롤의 합을 맞춥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두 명이 한 모니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멋있게 원하는 영상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 아토모스 19SE의 단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필드 모니터에 대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우선 비쌉니다. 저렴한 필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이 넘고요. 조금 더 스펙이 괜찮고 성능이 괜찮은 필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모니터 가격 자체가 조금 비싸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충전재를 대신할 아까 보여드린 V마운트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들고 모니터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렉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필드 모니터 세팅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촬영 현장이 자주 이동하는 곳이라면 솔직히 굉장히 번거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감독님들도 저도 그렇고 세팅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동이나 이런 부피에 대한 불편함은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필드 모니터 아토모스 19SE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에 자막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필드 모니터가 필요해서 제가 할인을 받았지만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니터를 굉장히 잘 활용할 예정이고요. 영상 곳곳에 리뷰를 하면서 이 모니터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필드 모니터 이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서 조금 더 멋진 영상 촬영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